자, 하늘 내린 인재와 비트캡슐의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두 팀의 경기가 곧 이어질 텐데 우선 하늘 내린 인재 전 경기에서 이제 포윙과 정말 어려운 경기를 치르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빡빡한 경기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그 플레이를 계속 끝까지 펼치면서 또 중요한 또 1승을 거둔 하늘 내린 인재 현재 2연승으로서 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하늘 내린 인재 그리고 박민수, 방덕원, 김민섭, 하도연 그리고 비트캡슐은 김상훈, 박관윤, 김준성, 최영원 선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 내린 인재, 인재군과 똥천군이 이렇게 거리가 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원도 그 홈 경기를 펼친다고 봐야죠. 자 김준성의 첫 득점과 함께 비트캡슐이 1점을 올렸는데요. 김민섭의 외곽 들어가지 않았고 하도연 엔드원이죠. 네, 엔드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캡슐 선수들이 이번 경기가 세 번째거든요. 양팀 모두 세 번째 경기인데요. 네. 야, 여기서 인재가 이기게 되면 뭐 조의로 확정지고요. 비트캡슐은 꼭 이겨야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하도연이 추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하면서 2점 플레이. 자, 외곽을 빠르게 돌았던 박관윤. 자, 좀 수비 좋죠. 김상훈. 아, 뚫렸어요. 네, 돌면서 오른손으로 얹어놓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수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김상훈이 또 노렸네요. 자, 방덕원과 그리고 하도연의 호흡. 아, 지금은 방덕원 선수가 하도연 선수의 움직임을 읽지를 못했어요. 네. 자, 교체를 진행했던 비트캡슐. 자, 박민수와 최영원 선수가 투입이 됐네요. 박관윤 선수 외곽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동원의 리바운드 그리고 박민수. 아, 지금 네 패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상대 수비의 상황을 완벽하게 읽은 정말 멋진 패스였습니다. 네. 자, 핸드오프 이후에 김민섭 반 패스 강동원 깔끔하게 얹어놓습니다. 네, 지금 방덕원 선수 연속 2득점 해줬고요. 네, 점수는 아, 4대2 백도원. 안쪽 투입. 아, 하지만 박민수 선수가 좀 늦었지만요 끝까지 수비를 했던 부분이 공격권을 또 하나 획득해왔습니다. 두 팀 모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회가 올 때마다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후반을 위해서 네. 체력적인 세이브를 상당히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 양팀이네요. 자, 안쪽 들어갈 듯 말 듯 베이스라인 공략 리버스 레이업 성공합니다. 아, 멋진 개인 돌파예요. 네, 최영원 선수. 자, 외곽 김민섭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성 하도연. 하도연이 해결했습니다. 자, 지금 뭐 페인트 존은 완벽하게 하늘 내린 인재가 점령을 하고 있네요. 최영원 불발. 자, 백보드 뒤로 넘어갔습니다. 최영원 선수도 2점슛 능력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은 조금 아쉬운 그런 팀이었어요. 방덕원 돌면서 방덕원 엔드원 가져옵니다. 방덕원 선수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런 플레이를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하지만 올해는 본인이 재활 트레이닝을 하면서 밸런스가 많이 좋아진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1대1에 의한 득점까지도 확인시켜주네요. 배트를 준비하는 방덕원. 자,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보다는 확실히 하늘 내린 인재 선수들도 경기력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이죠. 아, 박민수 스틸 성공했고요. 자, 김상훈 선수가 이제 박민수와 아이솔레이션을 한번 시도해봤는데 공격권을 넘겨줬습니다. 박민수 아, 점프했어요. 아, 네. 하도연 불발. 방덕원 선수는 꼭 어른이 아이들 데리고 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 정도로 농구에 있어서는 피지컬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요. 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박민수가 패스를 실패를 했는데 아 지금은 외곽에서 그냥 슛을 허용했죠. 그렇습니다. 아무도 따라 나갈 수가 없었죠. 네. 따라 나간다고 해도 좀 늦는 타임이었고요. 자, 이번 경기는 뭐 방덕원이 종횡무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시간에 10점을 올린 하늘 내린 인재. 자, 외곽 시도 최영원 짧았습니다. 하도현 안쪽 투입 방덕원 서두르지 않죠. 자, 남은 시간 4초예요. 처리해야 됩니다. 2초, 민수 1초. 오호! 아. 자, 저 쫓기는 상황에서 2점 슛. 꼭 시간이 1초 되길 기다렸다가 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 최영원. 강동원 선수의 높이는 너무나 높았고요. 상대에게는 정말 위협적인 그런 제공권입니다. 네. 자, 흔들면서 박민수 백동작 반패스 강덕원 미들슛 들어갑니다. 자, 불발 됐고 하도현 리바운드. 자, 지금 뭐 인재 선수들은 아 네 비트캡슐 선수들에게 한 수 가르쳐준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플레이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팀 파울의 여유로 박민수 선수가 의도적인 파울로서 선수 교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점수는 14-7 현재 더블 스코어. 이번 경기는 하늘 내린 인재가 말 그대로 경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9점 차의 리드 5분 42초 남은 상황에서 아, 네. 점수가 잘못 나왔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잠깐의 착오가 있었고요. 하고 내면서 하지만 최영원 선수 이대로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돌파를 보여줬는데요. 아, 네. 김민섭이 그 희망을 꺾어놓습니다. 민수 선수 지금 미스매치 상황을 파울로서 극복해 나가네요. 점수는 10점 차. 남은 시간은 5분 28초. 자, 하지만 비트캡슐 남은 시간 동안에 본인들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오른쪽 선택 김준성. 자,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자, 지금 페인트 존에서는 또 인재팀이 또 빅라인을 형성을 했었기 때문에요. 네. 좀처럼 득점 찬스를 만들지 못하는 비트캡슐이었고요. 자, 김민섭 외곽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박관윤. 짧게 멈칫하면서 김준성. 이번에도 미스매치였는데 이번에는 박민수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사실은 박민수 선수가 저런 스위치 디펜스에서 미스매치가 수비에서의 약점인데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파울 발생이 많아지거든요. 아, 지금 또 스틸을 해내네요. 김민섭 해결. 자, 김준성의 2점 슛 불발됐습니다. 김상훈 지금은 트러블이죠. 보이긴 보였는데 방덕원의 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패스를 할 수 있는 동선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네. 안쪽 투입 김민섭 엔드원입니다. 자, 순간적인 커팅에 의한 그런 득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재팀이 그동안 3년 동안 함께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 한 게임도 지지 않고 연속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바로 다른 팀 선수들도 하늘 내린 인재가 강팀이라고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로가 맞춰온 호흡 시간이죠. 뭐 높이의 기능 거기에 팀워크까지 갖춰진다면 네. 저 팀을 깨기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또 경기는 항상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김민섭 해결했습니다. 어느덧 득점은 20점 고지에 올라선 하늘 내린 인재입니다. 네. 자, 인재팀은 이제 단 한 점만 추가를 한다면 이번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아마 가장 많은 스코어 차이가 나는 경기가 아닐까 보여지네요. 네. 외곽 시도 들어갔습니다. 최영원. 아, 최영원 좋습니다. 박민수 높게 떴는데요. 리바운드. 자, 김민석 가져왔습니다. 김민석 우중간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훈. 김상훈. 네. 아, 이런 슛들이 조금 더 일찍 터져줬다면. 그렇죠. 아, 지금 네, 한 점이 쉽게 들어가지 않고 있는 하늘 내린인지 저 외곽에서 슛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뺏어냈어요. 아, 나왔는데요. 아하. 달려가는 박민수 살려냈습니다. 왼쪽 코너 박민수가 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상대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맺어질 수 있는 마지막 2점 슛을 박민수 선수의 손끝에서 이뤄낸 하늘 내린 인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 내린 인재와 비트캡슐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3분 37초를 남겨놓고 단 한 점만 추가를 하면 인재가 승리였는데 그것을 박민수가 왼쪽 코너에서 2점 슛을 성공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3차 대회 첫날 하늘 내린 인재 3연승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면서요. 또 19연승이죠. 네. 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 경기 역시나 너무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H 렌터카와 포인의 경기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